혼자 살아야 되는데. 네? 혼자 살아야 돼요. 제가요? 네. 그 얘기는요, 간단한 겁니다. 본인을 커버해 줄 거고 본인한테 맞춰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엉덩이가 붙어 있을 새가 없어요. 무지하게 바쁘세요. 근데 왜 바쁜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란 놈은 발도 안 달렸는데 왜 이렇게 기준님하고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을요.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영업적인 거 해요? 보험 같은 거? 뭐? 부동산.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큰거 하잖아. 근데 왜 돈이 안될 거예요? 내 말이요?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야 돼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I don't know. 과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황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물론 남편분이 계시겠지만 남편이 가장이 있겠죠. 근데 우리 황 선생님이 그 집안의 기둥인 겁니다. 자기가 극성을 떨어야만 식구들하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깥 분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주는 황 선생님인 거죠. 아내 되시는 분이 평생을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고. 그리고 내일이 지금 3, 4년, 물론 코로나 시국을 겪어서 다들 힘들기는 합니다만, 유독 힘드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경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가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친정 어머님 성씨가 뭐예요? 강씨요. 진주강씨일 거 아니에요. 강씨는 하나니까. 아, 그래요? 네, 본의 하나입니다. 에휴, 엄마가 황씨인데 본인 애들도 우리 엄마가 어디 황씨니까 그럴 거야. 알아나요. 아무튼 강씨는 본인이 진주강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 여쭐게요. 친구분 한분 계십니까? 친구도 여자 친구는 아니겠죠. 남자친구요? 네. 없어요. 아닌 사람이 아닌 문서가 자꾸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처신 잘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망신이나 구설도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운세가. 진짜요? 아니 뭐 아니, 보여줘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처신 잘 하세요. 주변에 남자들이랑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처신 잘하시라고.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우리 황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이 풀러져서 신발끈을 주저앉아서 매는 거야. 근데 저 멀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참외 따는 걸로 보는 거거든. 이해가죠?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더더욱 경계하시고, 물론 부동산 쪽에 일을 하시니까 뭐 동료들도 뭐 남자들이 있겠지만, 조심 잘하세요. 망신까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살을 찌웠는데 일부러 외모를 이렇게 망가뜨려놨는데. 아우, 심하게 망가뜨렸네요. 정말 심하게, 키도 작은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근데요,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상대성이잖아요. 빼짝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식의 황선생 같은 분들을 망가진 분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상상이 안 가네. 궁금한 건 물론요. 궁금한 거야? 아, 지금 부동산 네. 좀안 되잖아요. 너무 안 되죠. 언제쯤 좀 풀릴지.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경제나 나라적인 경제까지 뭐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냥 우리 황 선생님이 8월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찬바람이 돌아야죠. 아, 네. 찬바람이 돌아야죠. 무당집 우리 집이 몇 번째입니까? 셀수 없어요. 구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순 안 했어요. 그왜 맨날 물어만 보러 다녀요? 제가 왜 굳은 몇 번이나 했냐고 물어봤냐면요. 그런 것도 조금은 언제쯤에 한 번쯤은 하시고 사세요. 한 번쯤은. 그거 좀 필요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무용적인 거, 샤머니즘이지만 귀신이 없다 소리는 못 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그 상담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 촉이 와. 이렇게 방문자들 중에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나를 안 찾아도 옆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계약할 것 같대. 느낌이 들어. 영락없이 계약하고 가거든.
그 촉이라는 게 본인도 집안 내력이 있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을 우리 같은 데를 찾아다니시는데 한 번쯤은 그 찾아가는 데마다 한 번쯤은 뭐 정성 좀 드려라 그런 얘기들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많은 무당들이 입을 모아서 한마디를 해. 정성 좀 드려보라.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할라 해도 그거 할 돈이 없어요, 실은. 가장 큰 거는 한 번쯤은 언젠가 하시고 우리 황 선생님은 좀 찬바람이 돌아야지 좀 풀리는 형국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네, 요즘 잘안 돼가지고.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무실을 합쳐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떨까요? 물론 개도 한번 그 긍정적인 게 가장 크니까 소비가 많아지니까 여럿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해서 한건 맞는데 근데 그 근성은 알고 가시라고요. 황 선생님의 근성은 독고다입니다. 본인 혼자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고 딴 사람하고 물론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서로 십시일반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글쎄요. 하나를 얻으려다 두 개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시려면 정말 황 선생님이 진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속 뒤집어져서 좋은 인연들도 또 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내려놓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양주에 분향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양주. 예, 그래서 내년 9월에 입주를 본인 하거든요. 명의예요? 남편 명의예요? 본인. 남편 명의.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73년. 제주도 좋아. 네? 제주도 좋아. 네, 망가지기 전엔 좀 괜찮았어요. 뻥치네, 씨. 믿거나 말거나. 소띠잖아요. 네, 소띠. 궁합적으로는 괜찮죠. 그 친구도 많이 힘드네요. 힘들었고. 네, 몸이 안 좋아. 내년에 퇴직을 하고 양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본인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형국인 게 네, 맞는 거죠. 맞아요. 맞는 것 생일이 남편은 그럼 언제입니까? 같아요. 2월 17일. 음력. 물론 뭐 이렇게 금융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명의로 다음부터는 뭐 하지 마세요. 돈이 좀안 되는 양반입니다. 풍파가 좀 많았고 사건 사고가 일찍 있을 때에도 아내이신 황 선생님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내년에 인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거기 가면은 좀 이제 돈이 좀 모일까요? 모인다는가 보다 네. 모든 게좀 안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황 선생님의 기본적인 운세가 찬바람이 돌고 가을력이 돼야지 본인의 운세부터 좋아집니다. 막 바꿔서 얘기해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돌기. 어차피 내년에 가는 거잖아. 금년 찬바람 돌 때부터 좋으니까 내년에 움직이는 건 더더욱 좋겠죠. 뭐 이혼서라든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외로운 발자입니다. 안아줘 이렇게 다가가면 저리 가 새끼야 이러고 밀을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혼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신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정말 내가 뭐 바람이라도 펴보고 이상한 소리 들은 건 관계가 없어.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한 거잖아요. 또 그런 말이 발 없는 말이 또 흘러흘러서 남편의 귀까지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고지식한 친구거든요, 남편이. 1이면 1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성 자체가 우리네 옛날 아버지 같은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초신 잘하십시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뭔 애를 써도 지금은 잘안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실 거고요. 시간이 좀 찬바람이 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집안 내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집안의 후손이세요. 선대 할아버지 뭐 증조부터 해가지고 뭐 세대가 부모님 세대까지 형제간도 복잡하시고 본인도 복잡하십니다. 한 번쯤은 조금 살만해지거든 편안해지면 꼭좀 하세요. 힘내요. 네. 힘든 시간이 왔으니까 좋은 시간이 또 오는 겁니다. 이제 좀 선선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도 좀 하고, 그렇죠. 아, 뭐 중개사고나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관제 같은 건안 아, 보입니다. 그래요?
꿈이 좀 요즘 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보여. 산란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산란한 꿈도 꾸는 거예요. 본인의 운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촉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 같은 것도 맞아. 잘 꿔요. 네. 그게 집안 내력이 내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성 자주 들이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지 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안 믿지만 신이나 귀신은 믿습니다. 그네들은 거짓은 없습니다. 네. 쉽네요. 아들은요? 몇 살입니까? 2003년? 9월 15일생. 양띠네요. 네, 양띠. 음력 9월 15일 아들이기만 하네요. 맞아요. 아들이기만 해요? 관제가 얘한테 있긴 합니다. 관제요? 관제라는 게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요, 9월에. 그게 관제예요. 아. 나라.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 황 선생님이 나았지만, 아빠하고도 안 맞고, 엄마하고도 안 맞고, 맞아. 그러니까 쉬운 말은 집안의 서열 관계가 아빠가 1번이고 엄마가 2번이고 지가 3번이잖아. 근데 바뀌었어. 얘가 1번이고 아빠가 2번이고 엄마가 3번이고. 어디 절을 가든 아니면 어디 교회를 가건 성당을 가건 그 아이 위해서 엄마로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빌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제가 들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요. 많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이기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기적? 자존심만 강한 아이로 보인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루뭉실, 군대 갔다 오면 좀 두루뭉실해지겠네. 그래요? 잘 보냈어요. 아,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취업은 좀잘 될까요? 군대도 갔다 와야지. 공부도 마쳐야지. 아직 뭐몇년 후에 있을 걸 갖다 지금부터 뭘 걱정을 해요? 아, 그런가? 아, 밥은 엄마가. 먹고 살까 걱정돼서. 여보세요? 황 선생님도 밥 먹고 사는 마당에? 망가지도록 몸을 망가지도록 키우는 사람이 무슨 아, 그래요? 많이 개를 좀 걔는 떨어지. 좀 많이 공 들여줘야 돼요. 그래, 떨어졌을 그게 훨 텐데. 낫죠. 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안 맞는 자식이 있고 맞는 자식이 있거든요. 안 근데 맞아. 그 아이는 안 맞아. 엄마나 아빠 모두하고도 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가해 주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몇년 후에 있을 얘기 다른데 내년쯤에 가가지고 다른 집에 무당집에 가서 무료 점수 보지 말고 돈 내고 가서 내년쯤에 가서 물어봐. 아니 내후년쯤에 아들은 물어봐. 아시겠어? 엄마보단 잘 차릴 놈 같아. 아, 그래요? 그럼 됐죠. 아무튼 하시는 일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자.